근데 뭐가 우선 저기 학교 사료부터 해. 예. 산천 시작. 산천초 모이기 저기 학원 주세요. 가사. 예. 있어요? 가사 다 들었죠? 예. 응. 자, 저 완판으로 다 받았지? 완판입니다. 예. 산천 시작. 산천초 Oh, yeah.
어리히 어리히
어우 거야 거리 나그네님께서 이 어려운 곡에 필이 꽂히셨나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고 꼭 저렇게 오신다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배우네 그제. 저 저렇게 멀리서 나그네 이쪽으로 오셔. 앞쪽으로 오셔. 어서 그 앞과 하나 들이시오. 우리 나그네님은 뭐 부를게요? 예? 아주 사거리 부르지. 제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나그네님은 발표 때 화초 사거리요. 예. 화초 사거리에 필이 꽂혀갖고 이래 일찍 오신 거잖니. 됐어요. 내가 집에서 해볼게. 아, 잠깐만. 왜 또 그렇게? 아, 이제 분장만 듣고. 뭐가 놀라고? 제가 말을 안 들어. 아, 짜식이. 끝났어, 나는. 이게. 저기 저 남도민요에 그 들어가 있는 저 곡인가요? 아주 전문가. 아주 전문 남도 이창. 이창이라 뜻이요? 선소리.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부르는 소리. 목자랑하고. 아주 남도에서도 명창들이나 아주 그냥 소리 그러니까 전문 소리꾼이 부르는 소리야. 이거는 그냥 민초들이 부르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배워두셔야 돼요. 배워두셔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풍류당 출입을 몇 년 했다 하면 요런 것을 해야 했어. 화초사거리 불러보시오 딱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배운 사람이나 똑같아. 그지만 뭔가 다른 것을 보여준다면 비장해. 그러면은 복 잡아보시오. 산천조 드러는 반나 어리게 그치 나는 화초사거리로는 사람이요 나 이렇게 얼마나 멋져 진짜. 안 그래요? 저렇게 촐레방정스럽긴 하지만 이쁘잖아. 뭐 우리 버들림한테 딱이요. 버들림이가 이거 정확하게 엄청 나왔어. 자 오늘 봅시다. 아, 따라서 한번 오늘 이 간다면 오늘 노정기 들어간다. 어? 흑은복 차고 백은 무릎 쓰고 거중어 두무등어 빛 진짜 지대로 노점이 들어가는 거야. 강남 제비 박씨 이제 오는 거. 아따 좋네. 자 그러면은 자 얼씨구나. 자 오늘 배운 놈 다섯 번만 더 하고 이 붙여서 하고 이 왜냐 우리 저기 뭐야 남편님 오셨으니까 다섯 번을 배워줘야 돼 이것을. 복 받았죠. 얼씨구나 저 얼씨구나 말 들어 보아라 시작. 얼씨구나 저 얼씨 말 들어 보아라 어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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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리게. 참말로 잘 따라 사시네. 자 이것을 한 소절씩 배워보게요. 어리를
여창이라서 여자 먹으러 하니까 남성 연인들이 조금 부딪히는데 음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어리히 그 음이 분명히 나와줘야 돼요. 시작. 어리히 확실하게 잡혔어요. 한 번 더. 어리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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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까지 할 필요가 없겠어요. 연호 한 번만 더 하고 붙여서 하겠어요. 그리고 노정기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상당 짧게 단독 수업을 하기 때문에 왜냐면 버들마마님 오늘 얼씨구나 저 얼씨구나 말들어 보아라 시작 얼씨구나 저 얼씨구나 말 들어 보아라
정말 열심히 잘해주셨어요. 그리고 깜짝 놀란 것은 나그네님도 잘 따라서 하신다는 거예요.